우리 몸의 췌장 기관에 췌도란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혈당을 관리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에서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지만 세포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은 대부분 2형 당뇨를 말하는 거고요. 1형 당뇨 환자는 전체의 2% 수준으로 상당히 적은 숫자의 환자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태안군 원북면의 한 주택 앞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와 30대 부부와 9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살 난 초등학생과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형 당뇨로 고통받는 딸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두 장짜리 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숨지기 전까지 태안과 서울을 오가면서 딸의 치료를 계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 일가족의 죽음이 더 이상 남일이 아니라면서 전국의 1형 당뇨 환자와 가족 한 100여 명 정도가 세종으로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형 당뇨는 죽을 때까지 이제 평생 지속되는 병이거든요. 이에 대한 의료 비용이 좀 많이 든다면서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인슐린 자동 주입기기 등 1형 당뇨 환자들이 꼭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췌장이 기능을 좀 상실했으니까 췌장 장애로 인정하고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췌도 부전증이란 병명으로도 바꿔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1형 당뇨가 암과 같은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되면 산정 특례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산정 특례에 적용이 되면 치료 비용의 5%만 자부담으로 지불만 하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건데요. 중증 질환 위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상급 종합병원 이용도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진료 수가도 올라서 의료기관의 기피 현상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1형 당뇨의 진료 수가는 감기 환자의 진료 수가랑 동일하다고 해요. 낮은 수가인 상태에서 품이 많이 드니까 1형 당뇨 환자를 보려는 의료기관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슐린이 좀 아예 없어서 혈당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고혈당 혹은 저혈당 쇼크가 오지 않을지 혈당과 싸워야 하고요. 인슐린 주사도 하루에 최소 4번 이상 맞아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합병증이 찾아오고요. 심할 경우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스스로 배에 인슐린 주사를 찔러 놓기도 하고요. 보호자가 옆에서 항상 돌보거나 또 밤에도 수시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은 환자를 위해 살아가 하는 건데요. 인슐린을 이렇게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계, 혈당 자동 측정기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데 기계값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서요. 맞벌이를 해야 할 그 사정도 안 돼서 가정의 경제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남과 다른 모습에 학교에서도 좀 따돌림을 당하기도 일쑤라고 해요. 또 1형 당뇨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탕 같은 거를 수업 시간 도중에 먹다가 선생님께서 이해가 적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혼나기도 하고요. 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1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그 인슐린 펌프와 같은 당뇨 관리 기기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해서 본인 부담률의 한 10% 정도만 내면 되도록 낮추기로 했는데 이거를 원래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태안 사건 이후에 좀 한 달 앞당겨서 2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19세 미만 미성년자들 소아 청소년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도 조금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흔히 1형 당뇨를 소아 당뇨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소아 당뇨란 말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전체 1형 당뇨 환자 중에 90% 정도는 성인이고 10% 정도만 소아라고 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1형 당뇨가 소아 당뇨다라는 인식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이 돼서 성인까지 혜택을 받는 게 아닌 19세 미만까지만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태안 사건에 이어서 환우들의 환자 가족과 기자회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또 1형 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부디 이 같은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이 돼가지고 제도적 개선이 돼서 우리 1형 당뇨 환자들이 남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 있습니다.